안녕하세요. 제가 코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라서요. 안 그래도 독특한 목소리에 코맹맹이 한 스푼 더해진 목소리로 영상을 촬영하게 된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쌀쌀해진 날씨 아주 딱인 알짜배기 제품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만큼은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뷰티랑 패션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뷰티템부터 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짠! 요 벤튼의 구아바 패드팩인데요. 이거는 뽐니가 같이 개발을 했던 제품이라 제가 한달 반쯤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 이 제품은 저랑 오빠랑 둘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밤마다, 아침마다 붙이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는 이름도 패드팩인 만큼 닥터용보다는 얼굴에 한 5분, 10분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손바닥을 넘을 정도로 그리고 볼에 붙이면 볼한 면적을 다 메꿀 정도로 정말 패드 사이즈가 와방 큽니다. 세안하고 난 다음에 세 장을 활용해서 두 장은 볼에 붙이고 한 장은 요렇게 끝한 3분의 1 정도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곤 합니다. 근데 이 패드에 에센스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어요. 건조한 느낌 없이 이 보습감을 정말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끝내주는 게 밀착력이에요. 약간 우리 휴지에 이렇게 물 묻힌 다음 벽에 탁 붙이면은 아주 쫙하고 달라붙어 있는 그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볼 위에 딱 올려두면 아주 들뜸 하나도 없이 밴들하게 아주 깔끔 그 잡채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뭐 환절기나 피부 컨디션이 조금 예민해졌다 느껴지시는 분들, 뭐 운동 끝나고 피부에 열감이 조금 과해서 이걸 진정시키고 싶다,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진정시켜주고 피부에 열감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정 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랑 오빠랑 한 3장씩 쓰다 보니까 거의 지금 바닥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쓰고 나면은 한통더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패드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구아바 패드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 짠! 이 모레모 헤어오일 미라클 2X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까지 미장센 헤어오일을 무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쓰다가 이 모레모 제품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눈에 확 보이게 머리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싹둑 잘랐던 것도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였잖아요. 저는 꼭꼭꼭 무조건 헤어오일을 써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우선 밤에 샤워를 이렇게 하고 젖은 모발에를 한 두세 번 펌핑해서 먼저 발라주고요. 헤어드라이를 다한 다음에 건조된 모발에 두세 번 정도 더 펌핑을 해서 총두 번을 이렇게 나눠서 발라요. 근데 그 전에 미장센을 썼을 때는 뭐 무난하게 정말 다 좋았는데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차분해진다 이런 느낌은 살짝 덜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끈적이지도 않고요. 우선 약간의 시트러스 플로럴한 향이라서 향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게다가 머리가 이게 약간 어라? 이렇게 차분해진다고 하고 놀랄 정도로 차분해지니까, 근데 여기 차분해진다는 게 떡져서 이렇게 딱 붙게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릿결이 부들부들.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보면 찰랑찰랑 걸릴 정도로 되게 볼륨이 예쁘게 살면서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해보니 헤어오일을 잘 추천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뭔가 피부로 와닿았던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해그리드 군단들 어서 요거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음은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요 베이지크의 핸드크림인데요. 얘는 41번이고 제라늄과 샌달우드 향이에요. 전 제가 이만큼 쓴거 보면 느낌이 오시죠? 심지어 요거 똑같은 거 집에 하나 있고 얘는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 있을 때도 그냥 손 닦으면 얘 바르고 손 닦으면 얘 바르고 할 정도로 이쯤 되면 우리 몽독자들은 제가 좀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는 거를 많이들 아실 텐데 요게 첫 시장이 되게 상큼한, 저 아주 은은한 제라늄 향으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바르고 흡수시키고 나면 조금 부드러운 그 샌들우드의 약간은 묵직한 향이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냥 가벼운 꽃향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마냥 가벼운 향안 좋아하잖아요. 적당히 꽃향인데 좀 분위기 있고
있고 좀 깊이감 있을 것 같은 이런 향에 대한 주관적인 취향을 모두 다 사봐서 해봤으니까 꼭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장바구니 행이에요. 그리고 향만 좋냐? 아니, 그렇지 않죠. 얘가 나올 때는 꽤나 꾸덕하게 나오는데 저는 꾸덕한 텍스처라고 하면은 블리나 록시땅의 그 되게 기본 있죠. 기본 그 향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정도까지의 꾸덕은 아니고요. 그래서 손에 바를 때 금방 제형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스며든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가장 극혐해 하는 것보다 손에 끈적임이 남으면 절대 절대 안 된다. 근데 얘가 정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크림 중에 한 탑3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흡수되자마자 정말 즉각적으로 이 손등이 이게 엉덩이 마냥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요. 뭔가 내 손을 이렇게 자꾸자꾸만 만지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써보라고 주는데 향은 간혹가다 한두 명 정도는 취향이 아닌 친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 향만큼은 이 흡수력만큼은 다들 아 진짜 빨리 흡수되고 너무 보들보들해진다 라고 다들 입모아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누가 CCTV 달아두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만 골라 담은 핸드크림이 바로 이 아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다 녹여낸 그런 핸드크림이라서 저는 얘는 앞으로도 선물용으로도 그리고 제 사비로도 또 구매하고 그럴 것 같은 핸드크림입니다. 베이지크 저 핸드크림 존좋. 다음은 짠! 딥티크의 오르페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고 거의 저의 최향수 넘버 원, 투로 꼽히는 애 중에 하나라서 오랜만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딱 이 계절, 이 온도에 퍼펙트한 그런 향을 가진 아이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각잡고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저와 오빠 모두의 최애 향수일 정도로 유니섹스면서도 중성적인 향을 가지고 있는 향이라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시향을 했을 때랑 착향을 했을 때랑 되게 달라서 그래서 제가 뿌렸을 때는 첫 향, 오프닝 향이 훨씬 좋고 오빠한테는 잔향이 조금 더 좋은 향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르페용은 첫 향 자체가 좀 자스민의 그 꽃향이 나면서도 또 동시에 파우더리한 향이 나가지고 그 어디서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라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꼭 이 오르페용을 뿌리고 택시를 타는 아래 택시 기사님들이 벌써 세 분이 정말 종이에다가 딥티크 오르페용이라고 적어가실 정도로 향이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독 이 오르페용만 뿌리고 나가면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매콤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절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인센스 향이 끝에 남거든요. 어른분들께는 이게 완전 속세의 향, 처음 맡아보는 향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그 향수를 일으키는 향수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렇게 좋아하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 선물이나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지인분들께 향수 선물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는 오르페용은 진짜 추천드려요. 짠! 아 뭐야 이거 찰떡이나 완전 내 옷이랑? 이거는 나이키의 덩크로우 네이처 라일락이라는 컬러예요. 제가 요거는 이번 생일 때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인데요. 사실 저희끼리는 약간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냥 서프라이즈 선물은 잘 안 주고 너 뭐 갖고 싶냐고 보통 물어보고 원하는 거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이키 덩크로우인데 너무 흔한 범고래 말고 뭔가 나랑 어울릴 것 같으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컬러로 갖고 와주겠니? 라고 했더니 요 컬러를 딱 갖고 온 거죠. 제 취향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오래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특히 제가 또 요즘에 보라색 너무너무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또 찰떡같이 이런 라일락 아주 예쁘고 부드럽게 빠진 요 라일락 컬러를 샀더라고요. 여기 발 뒤꿈치 닿는 요 부분에 쿠션감이 좋은 편이라 좀 오랫동안 걸어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게다가 디자인 자체도 뒤랑 앞코랑 크게 넓이가 차이나지 않는 왜 간혹 가다가 앞코가 좁아지는 형태의 스니커즈는 간혹 뼈가 닿아서 엄지발가락이 조금 아픈 편인데 얘는 그런 게 없이 아주 널찍하니 너무 착화감이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눈에 좀 불을 켜고 주변을 찾아봤는데 이 컬러 신은 분은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독특한 컬러라는 그것도 아주 저에게는 큰 메리트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컬러가 좀 칙칙한 컬러감의 겨울옷을 입을 때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우리 뭐 블랙 아웃핏이나 아니면 코트도 조금 점잖은 컬러가 많은데 거기에 그냥 진 하나 입고 요거 신으면 아주 그냥 센스쟁이, 센스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혹시 덩크룹 없으신 분들은 너무 흔한 봄고래 말고 우리 조금 이렇게 튀는 예쁜 컬러를 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잘 신고 다니는 운동화입니다. 얘들아 고마워. 다음은 짠! 이거는 S실의 하트 목걸이인데 이것도 제 대학교 친구들이 선물을 준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목걸이, 뭐 귀걸이, 팔찌, 머리끈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이게 딱 보자마자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 잘하고 다니는 스타일의 목걸이기도 하고, 그리고 컬러 조합 자체가 블랙이랑 위에 착 핑크 스톤이 들어가 있어서 봄, 여름보다는 확실히 요즘 계절, 그리고 겨울에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 하트 목걸이가 좀 따뜻한 겨울 소재, 폭닥거리는 느낌의 겨울 니트라는 걸 딱 섞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에는 두꺼운 소재에 좀 따뜻한 실 굵은 그런 니트 소재를 많이 입게 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아주 얇거나 좀 짧은 줄의 목걸이는 사실 그렇게 포인트가 안 되고 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부피감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도 그 위에서 아주 빛을 잘 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의 펜던트고요. 이 블랙 컬러 정 가운데 S실만의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하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유치한 느낌 없이 되게 고급져요. 게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실버 라인이라서 좀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 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목걸이인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짠! 장갑인데요. 어머나? 얘도 공교롭게 또 라일락이네. 이것도 이번에 라일리가 제 생일 선물로 준 이터널류의 라일락 컬러의 장갑인데 어쩜 제 친구들은 제 이렇게 취향을 찰떡같이 알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이터널류 장갑을 눈여겨보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장갑 맛집인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컬러 장갑 맛집이야, 이터널류가. 이게 컬러만 귀여운 게 아니라 꼈을 때 디자인이 존귀. 너무 귀엽죠? 아직 장갑 구비 안 해두신 분들은 이터널류 꼭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예쁜 컬러 너무너무 많고 손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셀프 선물로 해줘도 너무 좋지만 그냥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아주 좋은 겨울 용품이라고 생각해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아니면 겨울에 생일 있는 친구들에게 주기도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되게 예쁜 포장재, 이게 선물 포장이 돼서 배송이 돼요. 좀 선물 주기에도 구색도 잘 갖춰져 있는 브랜드라 한번 사이트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겨울 아이템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 좀 쏠쏠한 제품들 많지 않았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